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입니다. 성경 66권 전체 큰 그림인 구약의 제사장 나라, 신약의 하나님 나라, 그리고 통트랙 7개 동그라미는 모세 5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중간사 400년, 사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권입니다. 오늘 두 번째, 왕정 500년의 분위기는 한마디로 선지자들이 왕을 견제하며 운영된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리고 왕정 500년 분위기의 질문은 왜 나단,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는 왕과 대립했는가입니다. 그 대답은 왜냐하면 왕의 통치가 제사장 나라의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나단과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왜 다윗 왕과 대립을 했을까요? 요즘 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대통령 면전에 대놓고 쓴소리로 직언을 하는 일은 생각 이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왕정시대의 왕의 면전에서 당신이 잘못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직언을 했다는 것은 목숨을 걸지 않는 이상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나단은 왜 목숨을 걸고 왕에게 직언을 하며 정면으로 대립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제사장 나라의 법, 즉 율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에게 경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존재 이유입니다. 다윗은 왕정시대 이스라엘의 왕이기는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부여받은 나라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신 것은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으로 이끌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사적 욕망을 위해 죄 없는 우리아를 일부러 죽인 것입니다. 전쟁을 가장 잘 아는 다윗이 자신의 군대 장관 요압에게 비밀리에 편지를 보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마치 전사한 것처럼 사주했던 것입니다. 아침이 되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이 일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셨고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역시 다윗입니다. 사실 왕정시대에 왕의 이런 정도의 잘못은 잘못도 아닌 사건입니다. 그러나 제사장 나라에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으로 잘못에 대한 나단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았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고 나단은 이스라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단은 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기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렀을 때
즉 왕의 통치가 제사장 나라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선지자는 왕과 정면으로 대립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 나라의 공의입니다. 그리고 이런 다윗이야말로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높인 거룩한 시민인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과 대립했다면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대립한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왜 아합 왕과 대립했을까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여로보암 왕조를 무너뜨리고 오므리 왕조를 연 오므리 왕의 아들로 베니게의 도시국가들 가운데 한 나라인 시돈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한 왕입니다. 아합의 아버지인 오므리 왕은 사마리아를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고 시돈의 공주를 자기 며느리로 맞이했습니다. 오므리 왕 당시의 북이스라엘은 상당한 경제력을 확보한 나라로 국제적 위치 또한 생각 이상으로 대단했었습니다. 그 힘으로 시돈의 공주를 자기 며느리로 삼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로, 시돈, 아라두스, 베리투스 등의 도시국가들의 연합체였던 페니키아는 일찍부터 바알과 아세라를 그들의 신으로 섬겼던 나라였습니다. 시돈의 공주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에게 시집 오면서 자기 나라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가지고 들어왔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북이스라엘 전역에 퍼뜨렸습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 때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난 후 이제 바알과 아세라 우상까지 섬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사명은 오간데였고 북이스라엘은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베니게의 종교적 식민지가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완전히 망각한 북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엘리야를 통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과 대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북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3년간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의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에는 3년간 비가 내리지 않았고 가뭄으로 북이스라엘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극심한 가뭄을 겪는 3년이 거의 다 지나가는 시점에 엘리야와 아합 왕이 만났습니다. 아합이 3년간의 가뭄에 대한 분노를 엘리야에게 퍼부으며 먼저 시비를 걸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이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오므리 왕입니다. 당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갈멜산에서 한판 붙어봅시다. 그래서 그 유명한 갈멜산 대결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갈멜산 대결의 결과는 엘리야의 승리였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백성들의 힘을 얻어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꿈쩍도 안 합니다. 결국 이 싸움은 엘리야에서 엘리사에게로까지 이어지고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오므리 왕조에서 예후 왕조로 결국 바뀌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과 대립한 것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망각하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사장 나라에서의 선지자들은 왕이라 할지라도 그의 통치가 제사장 나라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담대하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왕과의 대립도 불사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왕정 500년 분위기의 질문 왜 나단,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는 왕과 대립했는가? 나단 선지자와 엘리야 선지자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돼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입니다.